15년 만에 동거 화이팅! 네. 일단은 그 15년 만에 동거 팀명에 대한 설명을 우리 따님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3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빠랑 이제 새엄마랑 같이 살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엄마랑 같이 살게 돼서 15년 만에 동거라는 팀명을 짓게 되었습니다. 아유, 이렇게 밝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를 만큼 그 안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예. 따님은 또 엄마의 품이 얼마나 그리웠을 거고 어머님은 그 기간 동안 딸과의 그 생이별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네. 제가 보고 싶은 마음은 좀 많았었는데 이제 애기 아빠도 이제 다른 사람이 있고 가정을 잃었으니까 제가 이제 찾아가가지고 좀 그러면 아무래도 서로 안 좋으니까 이제 학교나 유치원 이런 데를 이제 몰래 찾아가서 애 한 번씩 보고 하루는 이제 친정엄마가 꿈자리가 조금 이상하다고 그러셔갖고 한번 학교 한번 찾아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이제 제가 마음도 안 좋고 해서 갔었어요. 갔었는데 이제 애를 딱 봤는데 애가 보자마자 막 눈물을 흘리면서 코피가 막 나더라고요, 애가. 코피가요? 네, 왜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일단은 무슨 일이냐고 이제 진정시키고 이제 물어봤더니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아빠가 심장마비로 이제 저 세상을 이제 가는 바람에 이제 새 엄마하고만 이제 살고 있다 그랬더라고요. 그래갖고 따님이?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데리고 와서 이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와, 그 과정이 단순하지만은 않지만 어쨌든 그래요. 15년 만에 힘든 시기를 겪었던 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살게 되니까 얼마나 좋고 설레고 하셨겠어요 처음에? 그렇죠. 처음에 참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잘 지내보려고 하는데 이제 떨어진 세월이 너무 기니까 그렇죠. 서로 이제 의견도 좀 안 맞고 또 특히 이제 제가 애한테 그 통금은 10시까지 들어와라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애는 이제 친구들하고 노는 게 좋아서 그런지 새벽에 들어오고 이러더라고요. 지금 따님하고 지금 오랜만에 15년 만에 만났는데 따님이 지금도 좀 엄마한테 잘해줄 수 있는데 엄마가 그런 거 못하게 하니까 아마 그래도 조금 반항하지 않았나. 아. 그렇죠, 그렇죠. 내가 다 알아요. 안 봐도 알아요. 아. 네. 그냥 이렇게 말로 좋게 풀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네.